다섯 명의 전문가 중에 세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먼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이마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세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며 여행과 레저, 엔터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진성 TEC, 현대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MC넥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코스피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뭐 크게 재미없을 거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어제 굳이 개파락시켜서 증시를 내렸다라는 부분은 당장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하단에서는 매수세는 받치면서 밑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가도 어차피 지금 어제 돌파가 안 됐었던 물량이 오늘 돌파된다라고 생각할 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 위로 열어가기 위해서 물량 소화라는 과정일 뿐이지 하락을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사실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양지수가 거의 한 1.3%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시키면서 상승시켜놨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끌어올렸지만 어쨌든 약보합 하락 마감이 됐는데 밑에서는 계속 받쳐주는 증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올라갈 때는 지금 현재 당장 올라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말자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베팅을 할 때는 막 올라간다, 즉 상승한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려왔을 때 마이너스일 때 매수하시는 게 현재 계좌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 악재 때문에 어쨌든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디커플링도 디커플링이자 워낙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오래 하락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25일이 코스피 고점인데 6.25가 딱 고점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길게 하락을 했다 보니 올라가려면 팔려고 대기하는 이 물려있는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 매도 맞고 올라가면 매도 맞고 이러한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매도 물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바닥을 견고히 다지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갖게 되면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관심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될 거고요.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더 빠지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면 좀 지켜보는 관점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나가야 될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관점일 뿐이지 지금 하락장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매수 진입하자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뭐 어차피 올라가도 내려갈 거고 내려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로 가기 위한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진입이 됩니다.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소비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 뭐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뭐 전기전자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의류 업종이라든지 이제 소매 유통 이쪽도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올해 하반기, 올해 이제 연말 연초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 연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종목별 장세가 더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시장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과 같이 이제 커플링되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의 위치도 박스 하단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박스 상단에 지금 위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 시장에서 소비 시즌이 오나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는 종목만 가는, 즉 움직이는 종목만 가는 종목별 장세가 지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좀 잘 골라야 하는 하반기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처럼 지금 당장 매수를 해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장기 혹은 중기 투자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늘 사서 오늘 혹은 오늘 사서 2, 3거래일 내에 이제 트레이딩을 좀 마무리하는 짧은 매매가 지금은 시장에서 적합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별 장세가 좀 심화되는 장이기 때문에 짧은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께서는 코세스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추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시장의 약세인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지금 분명히 몇 가지씩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은 수급을 계속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이 다 코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앞으로 TV, 차세대 TV 같은 경우는 미니 LED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모두 호재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사실 이 코세스라는 이 회사 자체는 매출액이 가장 큰 부분은 어쨌든 이 레이저 응용 장비 쪽입니다. 근데 이 레이저 응용 장비 쪽에서 지금 뭐 무선 이어폰의 뭐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 이어폰 성장, 무선 이어폰 성장에 따라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뭐 기대감에 따른 수급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추세도 괜찮기 때문에 수급을 계속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니 LED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사실 마이크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 TV 같은 경우에 세대를 좀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다음 세대 이제 미니 LED로 점쳐지고 있고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미니 LED를 겨냥해서 LED 레이저 이 리페어 장비를 개발 중이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무선 이어폰 성장에다가 뭐 TV 가전의 성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튼튼한 실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돈이 사실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가는 종목들에 지금 돈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세스 같이 지금 여태까지 꾸준히 좀 추세가 좋았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니 LED가 실적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코세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MCNEXT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형 성장을 좀 꿈꾸기에는 굉장히 좀 답답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테마에 지금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기대가 지금 높아지고 있죠. 이제 큰 테마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 지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커져가는 로봇 산업, 네, AI 산업에 맞춰서 또 로봇의 눈이 될 수 있는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CS뿐만 아니죠. 뭐 캠시스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시간에 한 3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옵트론텍이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수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단순히 좀 모바일에만 좀 집중되었었던 매출이 많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의 카메라 모듈 기업의 매출은 대부분이 지금 모바일 쪽에서 나타나고 있죠. 일단 그리고 또 올해 이제 3분기에 이 Z폴드, Z플립이 대흥행을 치면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이 실적적인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전장 부품으로의 발전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뿐만 아니고 이 로봇 산업의 카메라 모듈에 이제 탑재 적용 모델이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카메라 모듈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마진율은 좀 떨어지겠지만 그 떨어진 마진율을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흐름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MCS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 사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짧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 총 세 번에 걸쳐서 진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매수 좀 늘리면 또 2차 매수 조금 더 밀리면 뭐 3차 매수 이렇게 이제 세 번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저는 최소 6개월
혹은 길면, 만약에 이제 길게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년 정도는 또 가져가시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또 그에 따른 실적의 기대감까지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시장 지수의 조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장 초반 혹은 장 중반 뭐 1% 넘게 지금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또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지수가 미국 시장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MCNX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모듈 업체 MCNX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